치킨이 타고 있어요. 비주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서 리뷰입니다. 오늘 먹어볼 신 메뉴는 치킨 타고 있어요. 배달의 민족이랑 삼양이랑 콜라보해서 신메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뭐 개인적으로 삼양은 이제 불닭볶음면이 있으니까 좀 뭔가 불닭볶음면 맛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 불닭볶음면도 닭이고 얘도 치킨이 타고 있어요서 불닭볶음면의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번 이렇게 사와봤고요. 편의점 GS25, CU, 이마트 24, 미니스톱 이렇게 네 곳을 갔는데 미니스톱에서 팔고 있어서 이렇게 사와봤습니다. 치킨이 타고 있어요. 가격은 1,600원이고 바로 리뷰 시작. 하겠습니다. 이렇게 뜯어보니까 소스 예, 쿠폰 배민 첫 주면 10,000원 쿠폰이랑 배민 누구나 치킨 할인 최대 16,000원짜리 쿠폰 이렇게 있습니다. 두개 있고요. 쿠폰은 이렇게 액상 수프랑 조미유가 있고요. 라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좀 뭔가 그냥 불닭의 면처럼 생겼습니다. 라면 밑에 건더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건더기 잘 보시면 다리 모양 어묵이 6개 정도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준비된 물로 표지선까지 물을 넣고 4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. 4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네요. 4분이 됐고요. 젓가락으로 이렇게 콕콕콕 하는 게 있어서 콕콕콕 해주고 물 버리고 만들어 볼게요. 액상스프랑 조미유 다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. 맵기는 불닭 마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치킨이 타고 있어요. 비주얼입니다. 향은 바비큐 향도 나면서 좀 뭔가 짜장라면 느낌이 나네요. 크게 한입 먹어볼게요. 향도 그렇고 맛도 바비큐 향이 좀 강력하게 납니다. 어디선가 먹어본 듯한 맛이 나네요. 어디서 먹어봤지? 면발은 좀 뭐야 불닭이랑 비슷한 것 같고 되게 익숙한 맛인데? 칼로리는 455칼로리입니다.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치킨 어묵인데 이것도 맛볼게요. 뭔가 치킨 맛은 안 나고 그냥 어묵 맛이에요. 라면에 들어가는 어묵 맛. 아, 육개장 있는 어묵이랑 좀 맛이 비슷하네요. 바비큐 맛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뭔가 짠맛도 강한 것 같아요. 제가 몇입안 먹어봤지만 양은 좀 적은 것 같아요. 거의 다 먹어가지고. 제가 최근에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를 먹었는데 그게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 볶음라면을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더 맛있었고 둘다 한국인 입맛에는 되게 어울리는 맛인데 이 친구는 조금 뭔가 바비큐향은 TMI고 치킨이 타고 있어요인데 치킨의 맛은 잘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마무리할게요. 다 먹었습니다. 네, 제가 최근에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이 메뉴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치킨이 타고 있어요. 바비큐 치킨 맛 볶음면인데 생각보다 치킨 맛은 치킨 어딨어? 치킨 어딨어? 이런 느낌이고 뭐 그래도 이렇게 쿠폰이 있어서 이 쿠폰을 쓰려고 사 먹는 그런 라면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렇게 막 이게 맛있으니까 먹어보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. 솔직히 1,600원 아깝다는 생각은 안 되지만 지나가다 이렇게 쿠폰 쓰고 싶을 때좀 뭔가 먹으면 괜찮다?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신메뉴 리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니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제발! 자, 이 쿠폰들 쓰면서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뿅!